요거는 이제 저, 요 앞에 거만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급 빈분이고요. 예, 저는 이제, 예, 학급, 경기도 또 학급비가 나오나 모르겠다. 학급 운영비가 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예, 이렇게 저는 교실에 애들 필요한 거, 그냥 키시죠 뭐. 특히 이제 이게 제가 그 계기가 됐던 게 교무실에 와서 애들이 선생님 A4 용지 한 장만 주세요. 예. 이럴 때 좀 가슴이 아파서 A4 용지 한 장에 얼마나 한다고 그거. 그래서 아예 A4 용지 한 권 그리고 기증도 받아요. 애들이 이제 연필 깎는 중딩이들도 이 연필 깎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필 깎기는 애들이 기부, 안 쓰는 거 기부하라고 했어요. 뭐 스테이플러 같은 걸 다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해놨고, 학급비로는 이런 거, 안경 끼는 여학생을 위한, 아니지, 렌즈 끼는 여학생을 위한, 뭐 이거, 세척에. 그 다음에, 선생님, 남자애들 땀 냄새 너무 나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 방향제, 우리 여름에 방향제 이런 거. 그래서 애들이 교실에 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준비를 돼 있어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도 내일 듣기 평가니까 뭐 갖고 와라 그런 얘기 안 해. 여기 해놓고 빌려줘. 빌려주고 편안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전전긍긍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학급 비품의 포인트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면 두고두고 쓰니까. 근데 이것도 원래 제작품이 아니에요. 서울의 신광여고라고 아마 문정하고 비슷한 그 연역을 가진 학교일 텐데 신광여고의 김승규 선생님이란 분이 이런 식으로 학급 비품인데 심지어 그 반에는 여학생들 생리대까지 다 여중에 여고니까 더 가능했겠지만 생리대까지도 준비해놨다 그래서 아, 참 센스 있는 담임이시구나. 저도 그래서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